친으로서는 둘은 완벽해요, 내가 볼 때는. 맞아요. 근데 그 예비 시어머니가 너는 씀씀이가 크니? 아, 그럼 뭐 하는 게 그거밖에 없니? 집안 이제 사준다잖아.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? 안 사줬잖아요. 내가 나중에 사줄게. 뭐 이렇게 지금 한 거 있잖아요, 연기. 난다김 스타일. 난다김, 전형적인 시어머니 그 역할. 그 연기는 제가 볼 때 정말 우리나라 탑? 김숙이 원탑인 것 같아요. 미리 걱정을 해. 엄마가 하나 사준다. 일단은 시작은 하고. 잘하죠, 잘하죠. 큰 거 사준다. 이건 왜 돈 많이 썼니? 진짜 잘하죠. 진짜 사람 언제부터 있니? 10년 됐다면서. 사촌이 뭐니? 진짜 잘하죠. 어디에 있니, 앞에서. 아찔해.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. 시어머니 될 사람이 와서 저 얘기를 해. 단 남자는 너무 좋아. 남자 완벽해. 너무 좋아. 남자랑 둘이 있으면 최고야. 자, 우리 혜진이 이렇게 슴슴이가 이렇게 커. 이렇게 뭐 하던 게 별로 없다.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? 네 나이에 뭐 돈 어느 정도 모아놔 써야지. 아, 몰라. 나 너무 무슨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아니, 어떨 것 같아요, 그러면? 도망가고 싶지. 그리고 약간 남자친구랑 재고해볼 것 같은데, 관계를. 이런 엄마의 아, 저 정도까지만?